까치의 옷. 옛날 어느 산속에 할머니와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 집 뒤에 사는 올빼미와 까치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마을에 일이 있어 집을 비워야 했어요. 얘들아, 내가 옆마을에 다녀올 테니 아이가 나오지 않게 너희가 아이를 돌봐줄 수 있겠니? 그럼요, 할머니. 저희만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캄캄한 저녁이 되자 집 마당에 구렁이가 나타났어요. 큰일났다, 구렁이가 나타났어. 까치야, 일어나봐. 구렁이가 아이가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해. 딱딱. 아, 구렁이잖아. 내가 친구들을 부를게. 딱딱. 까치의 울음소리를 듣고 친구들이 몰려와 아이에게 돌아가는 구렁이를 쏘았어요. 까치들의 무서운 공격이 구렁이를 밀칠 수 있었어요. 정말 놀랐어. 구렁이 때문에 아이가 다칠 뻔했어. 맞아.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신호를 보내 위험을 알리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위험신호 알아보기.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알렸을까요? 나라에 전쟁이 있을 때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많이 필요했어요. 북을 크게 치거나 봉수를 이용하여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을 피워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알렸답니다. 활동지 풀어보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알렸을까요? 스마트폰을 활용하거나 벨소리, 호루라기, 목소리 등을 위험해. 통해 위험 신호를 알려요. 이제 우리가 직접 위험을 알리는 신호를 만들어 볼까요? 활동지에 자신이 생각하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를 만들어 보세요. 친구들, 제가 준비한 세 가지 이야기 선물 재미있었나요? 여러분과 더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해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소파방정환의 이야기 세상 전시를 준비해뒀어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으니 방정환 아저씨를 만나러 놀러오세요.